도전이었어요. 왜냐면은 이 곡은 원래 뭐 첼로 곡도 아니고 편곡도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한번 해봐야지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때 기타 치는 친구가 있었는데 고등학생 때 같이 맨날 집에서 하면서 아 이렇게 어려운 걸 누가 어떻게 연주하나 하면서 했는데 20년이 넘게 지나고야 연주를 처음 해봤는데 역시나 어렵네요. 근데 이거를 또 첫 순서로 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데 네, 그래도 네, 사실은 제가 이 스페인 음악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데 제가 원래 아기 때부터 스페인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네, 한국말보다 스페인말을 더 잘합니다. 자기소개해주세요. 자기소개요? 아 근데 제가 사실은 네, 섬에서 자라가지고 사투리가 심해요. 섬 사투리가 심해서 네.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 제가 네, bueno, hola, me llamo Zou, soy chelista y vengo de Gran Canaria, no sé si conocen, pero he estudiado el chelo ahí y luego me fui a Francia cuando tenía 16 años. Bueno, ahí son dos de Goyo. Entonces, yo vengo de Corea, y Spain es muy bien, no es muy clásico, pero es un poco clásico. Y también, hay algo que me gusta. 외국 사람들이 오케스트라나 뭐 아무리 LA 필, 뭐 뉴욕 필이 와서 아리랑을 연주하면은 항상 어딘가는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있어요. 할 수 없이 그거는 네, 연주를 잘하고를 떠나서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은 저도 이 음악을 정말 전달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스페인 음악을 한번 선택을 해서 마누엘 데 파야 네, 스페인 20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작곡가라고 해도 네, 투머치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작곡가가 많이 없었는데 스페인에서 근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마누엘 데 파야 하면은 그렇게 많은 곡이 생각나진 않으실 거예요. 뭐냐면 많은 곡을 쓰질 않았고 약간 그 시절 스페인 유명한 작곡가들은 그 요새 말로 하면은 원 히트 원더라고 하죠. 그래서 네, 그런 많은 곡들을 쓰진 않았어요. 그리고 유명한 곡도 많잖아요. 그래도 마누엘 데 파야가 제일 유명한 작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곡은요, 사실은 제목이 Siete canciones populares라고 써 있어요. 일곱 개의 노래인데 사실은 첼로 버전은 여섯 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여섯 Siete가 아니라 Seis canciones populares라고 해야 되고 다 사랑 얘기예요. 원래 성악 음악인데 다 사랑 얘기고 이게 특이한 점은 노래가 7개인데 7개마다 스페인 다른 지역의 음악, 춤곡 이런 걸로 작곡이 돼 있어서 곡곡마다 아무리 스위트라고 하는데 곡곡마다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스페인 음악을 다시 한번 연주하겠습니다.
한국하고 스페인하고 정말 비슷한 거는 마늘을 굉장히 많이 먹는 나라예요. 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마늘을 많이 먹는 나라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 발음이 한국말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쉽게 발음할 수 있는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 부모님도 스페인말을 하시니까 네, 말 다 한 거죠. 어른이 이렇게 언어를,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어려운 것 같은데, 아무튼 음악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라를 이제 옮겨볼 건데요. 네. 다비드 포퍼라고 있어요. 첼리스트들한테는 악몽이자 어린 시절에 안 좋은 기억만 심어준 다비드 포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역사상 첼리스트들한테만 제일 유명한 첼리스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첼리스트였대요. 그 시절에도 어디 오케스트라 수석이고, 그 다음에 요즘 첼리스트들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오케스트라 수석이었는데, 오케스트라 단원 테크닉을 관리를 한다고 에튜드를 작곡을 해서 시켰대요. 강제로. 나쁜 사람. 저도 지금 오케스트라 수석인데 그렇게 하면 저 잘릴 것 같은데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포퍼가 첼로 곡을 굉장히 많이 쓰고 유명한 곡들을 많이 썼는데, 그 대신 네, 많이 어렵죠. 첼로로 해야 되고 해서. 그 중에 두 곡을 할 건데, 하나는 타란텔라라는 곡이에요. 타란텔라는 춤 이름인데, 타란텔라라는 제목에 네, 타란툴라가 들어가 있죠. 거미 이름인데요. 그게 왜 타란텔라라면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 그 무슨 시대라 하죠? 그 중세시대라고 하나? 중세시대라고 하죠. 네. 그때 시대에 약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고 의사들이 많이 없었을 때 거미에 물리면은 죽잖아요. 그래서 어떤 약을 치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그 마귀들, 그런 가짜 짝퉁 의사들한테 가가지고 거미한테 물렸어요. 죽을 것 같아요. 하면은 불을 피워놓고 춤을 추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춤 이름이 타란텔라라고 불리는 춤곡이에요. 다 리듬이 다 같아요. 따따디 따따따리 따따따따따 이런 대리 중인데, 포퍼가 첼로를 위한 타란텔라를 재미있는 곡을 하나 작곡했답니다. 두 번째는 헝가리안 랩소디예요. 이 사람은 체코 사람인데 헝가리안 음악을 좋아했겠죠. 랩소디는 이제 굉장히 쉽게 표현을 하자면 잘난 척하는 곡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연주자를 위한 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타란텔라 먼저 연주를 할게요.
Thank you.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작곡가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네. 아스토르 피아솔라. 네. 이 사람은 네, 착각하지 마세요. 스페인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지만 물어봐요. 조금만 뭐 탱고 뭐 스페인 아니라고. 네. 비슷하나요? 똑같은 스페인만 하잖아. 아니 뭐 네 비슷해요. 뭐 한국하고 중국하고 비슷하듯이. 그렇게 멀진 않아요. 피아솔라는 이태리 부모님이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르헨티나 남미 사람으로 살았는데 곡 해설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분이 아마 저보다 더 많이 하실 거예요. 워낙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근데 옛날에 제가 오케스트라에서 해설을 한번 하는데 피아졸라 곡을 해설할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피아졸라가 인생의 운명의 시간,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가 두 번이 있었어요. 두 번. 네, 근데 둘 다 어렸을 때예요. 첫 번째는 그 카를로스 가르델이라는 작곡가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분이 그 여인의 향기 작곡한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피아솔라가 어렸을 때 굉장히 제일 유명한 그때 가수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스토르 피아솔라가 천재 반데오니스트인 거를 보고 나랑 투어를 같이 다니자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터닝 포인트가 아니에요. 15살 때 그랬는데 피아솔라 아버지는 반대를 했어요. 너무 어려, 어떻게 데리고 다니려고 해가지고 반대를 했어요. 근데 카를로스 가르델이 첫 투어를 가는 첫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추락하고 모두 다 죽습니다. 그래서 피아솔라가 살았어요. 그렇게 아버지 반대로. 그게 첫 번째 터닝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세 개가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천재 반도니스트로 자라면서 클래식계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나는 반도네온은 오케스트라의 역자잖아요. 그래서 천재인 그 한 리즌 하나로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얘는 천재니까 우리가 키워야 된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지원해 줄 테니 곡을 작곡해라. 근데 이거를 들여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피아졸라는 그래도 클래식 트레이닝 받고 있었는데 오케스트라에다가 기타, 반도네온, 색소폰 이런 걸 막 집어갖다가 가지고 오케스트라 곡을 쓴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자리에서 막 바나나 껍질 던지고 토마토 던지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래서 탱고를 포기를 하고 파리로 유학을 가 도망을 간 거예요. 네, 도망을 간 게 이제 두 번째 터닝 포인트죠. 거기서는 그때 당시에 나디아 블론제라고 스트라빈스키랑 친한 이렇게 네,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는데 그 선생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클래식 트레이닝 받고 싶다라는 네, 내 나라에서는 인정 못 받고 왔다 해서 작곡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리벨탕고라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게 클래식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말이 길어지면 빨리 갈게요. 재미있으시죠? 저는 숨을 쉬어야 돼가지고 말을 오래 할 예정이라서 시간 많아요. 얼마 정도요? 쉬세요. 아니 그래서 피아솔라가 낮에는 공부하고 레슨 받고 저녁에는 자기 나라 음악이 그리우니까 탱고를 집에서 연습하고 그랬어요. 몰래 했어요. 나 아르헨티나에서는 거부를 받고 도망을 나왔으니까 몰래 했는데 피아졸라 선생님이 나디아 블론제가 그거를 몰래 듣게 된 거예요. 학교에서 몰래 하고 있는데 그거를 듣게 된 거예요. 그거 뭐야? 그러니까 아니에요. 절대 안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선생님한테 계속 숨겼대요. 선생님은 관심을 가졌죠. 너무 재밌는 음악인데 이거를 왜 안 알려주지? 해서 알고 보니까 피아졸라가 몰래 작곡을 계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 만족을 위해서. 근데 그 곡들이 안 알려진 곡들이 진짜 수백 개가 있는데 저는 그 우연히 인터넷에서 발견한 게 있는데 170곡이 담긴 그 앨범이 있어요. 피아졸라 곡들. 근데 대부분 다 그냥 그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저희는 이제 유명한 것만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너는 내가 너를 그냥 포기할 테니까 너는 이거를 해야 돼. 꼭 이것만 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아는 피아졸라의 음악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 노에보 탕고라고 하는 게 노에보가 새로운 다고 탕고는 탱고인데 저희 말로 노에보 탕고라는 게 사실은 이 음악은 탱고가 아니에요. 솔직히 진짜 탱고를 들어보셨으면 예를 들어서 카를로스 가르델의 진짜 탱고를 들어보셨으면은 탱고는 이런 강렬한 음악에 더 가깝지 않고 이태리에서 부르던 가곡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저희가 아는 이라라라라 이라타 이라라라 이런 거 원곡을 들어보세요. 절대 이런 거 아니에요. 이라라라 이라라라 이라리 진짜 이런 노래가 정말 네 정말 우리가 이런 노래가 절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도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카를로스 가르델 네
그 코로나 가베사라고 네, 머리 한 성들. 네, 그래서 피아졸라 네, 음악 그렇게 탄생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 포인트에서 재밌는 걸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탱고는요, 저희가 알고 있는 남자 여자가 둘이 붙어가지고 춤추는 곡이 아니었어요. 네, 그것도 모르셨죠? 네. 그러니까 네, 탱고는요, 이태리 전통 음악은 맞는데 그 댄스 클럽에 가서 한 여자를 두고 누가 가질 것인지 남자 둘이 춘 춤이에요. 그 춤을 보고 여자가 남자를 선택한 춤이랍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게 발달이 돼가지고 남자 여자가 추는 게 멋있어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알려지게 됐는데 네,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탱고는 피아졸라 음악도 아니고 남자 여자가 추는 탱고도 아니다. 이걸 오늘 네, 전달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리고 또 같은 스페마리오도 네, 아무 관련 스페인이랑 관련이 없다는 것도 전달해드립니다. 어떤 곡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첼로 곡은 하나밖에 없어요. 르롱동고 이거는 불어입니다. 저는 스페인어 다음으로 잘하는 언어가 불어이기 때문에 불어로 자기소개해야 되나요? 제가 한동안 금단재 선생님이랑 제가 있었는데 어디를 가는 데마다 스페인어하고 불어를 시켜가지고 네, 훈련을 돼 있습니다. Bonjour, je m'appelle Zou, je suis journaliste. 이거는 사투리가 아니에요. 이건 파리. 이거는 네, 파리. 네, 네, 파리 불어입니다. 네, je suis très content d'être ici. Je vais... 네, Le Grand Tango. 제목이 왜 불어이냐면 스페인어가 아니에요. Le Grand Tango. 불어로 이름을 적었어요. 이 이유는 간단해요. 사실은 로스트로포비치 아시죠? 로스트로포비치를 위해 작곡을 한 건데 로스트로포비치가 아시다시피 프랑스에서 살았었고 피아졸라가 파리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파리에서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제목이 불어일 뿐이고요. 82년도인가 이렇게 작곡했다고 봤는데 로스트로포비치는 별로 이 곡을 좋아한 것 같진 않아요. 첫 연주를 90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리고 녹음을 96년도에 했어요. 제 생각에는 로스트로포비치는 이 음악을 잘 이해를 처음에는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이건 제 의견인데 네, 많은 엑스퍼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로스트로포비치는 이 음악을 직접적으로 거부를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은 첼리스트들이 사랑받고 있는 음악이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연주해야 될까 하다가 네, 스포일러는 리벨 탄고는 오늘 안 하겠습니다. 그란탕고가 훨씬 좋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느린 악장 두 개를 하면 어떨까 했는데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오블리비온을 골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목이 이태리어라서 제목이 난티아니 프리마 옛날 적, 아주 오래 옛날 적이라는 제목인데 한국에서는 아베마리아로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악보는 네, 아베마리아로 검색을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저번에 그 모두들 그 홍진호 첼리스트 아시죠? 진호랑 친한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 미안한데 그 아베마리아를 연주해야 되는 악보를 아무 차례 부탁했어. 진호야 원래 제목이 아베마리아가 아니어서 그래. 그래서 악보를 보내줬죠. 그래서 오블리비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따티아니 프리마 하고 그 다음에 르고동구 대기하겠습니다.
작가는 운동선수예요. Thank you.
아, 어떤가요, 피아졸라? 이거 많이 조스트로포비치가 네. 어떻게 이걸 안 좋아했을 리가 이상한데요, 그죠? 근데 네, 결국에는 녹음을 하고 연주를 했으니까 처음에는 그런 거부감이 있었지 않았나 싶네요. 앵콜. 네, 저희는 네, 아까 리벨탱크 안 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안 할 거고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를 한참 하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하다 해가지고 유튜브로 옮겼어요. 옮기면서 이제 여기 피아니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남자 조재량이라는 피아니스트랑 같이 가끔씩 하는데 그때 이제 가요를 처음에는 제가 연주를 안 했었는데 가요를 연주를 하기 시작하니까 반응도 좋고 너무 은근 재밌고 네 너무 이렇게 최지금하게 막 안 빠져도 이렇게 바로 재밌는 감정. 그래서 제가 사실 가요를 많이 안 듣는데 최근에 지난 한 두 달 동안 연주를 굉장히 많이 하는 바람에 많은 가요를 알게 됐고 그래서 무엇을 하나 연주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요새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우리 이상한 변호사하고 네. OST를 네.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춤곡을 연주를 했는데 앵콜도 이렇게 춤곡으로 왈츠로 네,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일요일 밤에 9시 밤에 유튜브 저 검색하면 나오니까 라이브 네, 라이브 항상 2시간씩 하니까 네. 와. 내일은 쉴게요. 오늘 내일만 쉴게요. 네, 예. 네. 항상 9시 반에 일요일 저녁에 유튜브 항상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놀러 오시고 가요 연주도 하고요. 네, 클래식도 하고 네, 제 피아니스트도 있을 수 있고 다른 피아니스트도 있을 수 있고 혼자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신청곡 해도 돼요?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슈퍼챗. 당연히 줘야죠. 저는 네,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그런 거 못 해요. 아무튼 네,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또 봐요.